들어오고 있나요? 여러분, 오, 여러분, 살짝 눕방? 안녕. 오늘 이 굿즈티 재팬 스페셜 라이브를 끝나고 밥 먹고 방에 들어왔어요. 일본이시나요? 하이, 일본입니다. 언니 반팔이라도 한국에서 팔아줘. 근데 이거 너무 이뻐. 저 그래서 몇개더 챙겼어요.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당근 같다? 얘랑 준 건데. 이거 너무 아까 선물해준 거 오늘 선물도 주셨더라고요. 영어로 인사해줘. 그게 내 꿈이야. 하이. 오늘 만나러 갔는데 벌써 보고 싶다. 그래도 아직 한 며칠 남았으니까 또 우리 또 일본 모모들이랑 놀 날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언니 오늘 눈화장 완전 이쁘다. 진짜 눈화장이래. 아, 쌍꺼풀이 미치겠어요. 봐봐요. 원래는 이렇게가 돼야 되거든요. 원래 쌍꺼풀이 없었긴 했지만 얘처럼 똑같이 양쪽이 겉으려면은 이렇게 돼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계속 맨날 안으로 들어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눈 진짜 되게 화려하다. 오늘 느꼈어요. 오늘 이제 그 일본에서 제가 솔로 콘서트로 1, 2부를 했는데, 미니 솔로 콘서트죠. 어떻게 보면은. 미니 솔로 콘서트를 했는데, 진짜 정식 콘서트를 뭐 단체로든 개인이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 먹었더니 입술이 다 지워졌어. 일본 모모입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스키. 나이 스키. 오늘 착장 무슨 일이야? 그쵸, 다들. 한국에서 했던 의상이랑 같을 거라 생각했죠? 오코노미야끼 먹었어요. 저녁을. 밥 먹었어? 밥 먹고 지금 호텔에 들어왔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 아, 맞아. 오늘 언니 코인이 오치타라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잠깐만. 진짜? 기다려봐. 기다려봐. My iPad. 내 아이패드, 알겠다. 여기에. 어딨지? 이건 것 같아. 이거다. 따뜻히 갈라 기도 스페테 너 세카이 가와리 하지메테 지금 이해루 사실 지금 그거 먹었거든요. 하이볼. 하이볼 먹어서 목이 잠겼어. 이 노래 너무 좋아해. 잠깐만. 이 노래를 나도 살짝 불러주고 싶은데. 잠깐. 기다려봐. 이게 있을 거야. 잠깐만. 어딨지? 틀리면 안 되니까 가사를 보고 불러볼까요? 뭐야 가사 왜 안 보여? 따뜻히 갈라 기도 스페테 너 색깔 가와리 하지메테 이타요 이만할라 코노 키모지오 쇼지키니 이에루 이거다 미치니 사이타 나니 사리게 나쿠 이세 가사가 지금 거의 무슨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이래 와 가사 와우 아가오 손오 나미다 뜻도 마모데 그도 키메다 코이니 오지데 I love you 이런 식?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노래가 좋았어요. 너무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잡고 있었구나. 좋았어요. 뭔가 일본 부모들이 기다려주셨으니까 저도 뭔가 선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얼굴 머리카락 붙었다고? 그냥 하나의 가게로 키미가 다이사게 때 떠올라오리 우유가고 오늘이 기념마 고코로 가라 고코로 가라 언니 편의점은 털었어? 털지 못했어요. 별이 대만 언제 와? 불러주면 당장 가죠. 오늘의 편지 읽었어요. 오늘 그 1부, 2부를 했었는데 1부 끝나고 시간이 좀 있어서 또 그때 편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한 반 정도? 모모들이 준 편지 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컸겠다. 드럭스토어 털었어? 아니요, 못 털었어요.
달태가 듣고 싶었다. 오, 달태. 딸이 태양을 가릴 때. 이거는 뭔가 그냥 진짜 오늘 조금 한국 그 셋이랑은 좀 달랐었거든요. 좀 새롭게 하기 위해. 몸이 괜찮아요? 몸은 괜찮아요. What is your MBTI, Moon? MBTI. ESFP. 일본 와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 저는 뭔가를 도전하거나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솔직히 그냥 말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대중분들보다는 저는 무무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의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모든 대중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첫 번째는 무무들이 좋아할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그냥 그게 저한테도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솔직히 정말 그 제가 한국에서 이거 이제 미니 콘서트를 할 때 해외 투어도 하고 싶었었는데 아 근데 해외 무무들이 반겨주실까? 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많이 또 계실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오늘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혼자 온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걸 우리 또 일본 무무들이 또 저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냥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정말 많았죠. 아쉬운 부분들은 정말 많았는데 근데 그 아쉬움을 좀 잊게 할 만큼 좋았어요.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래도 좀 더 잘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죠. 그래서 다음에 또 오셔라. 다음에 또 크게 하면 보자. 이런 생각. 사람마다 음악을 하는 그 첫 번째는 다 다르겠죠. 다 첫 번째는 다르겠지만 그냥 저는 마마무로 데뷔하고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연습생 때든 데뷔하기 전에는 저의 뭐 팬분들이 생길 거란 생각을 못했지. 근데 마마무로 데뷔하고부터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음악을 하는 이유가 무무들이 됐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RBW에서 최초로 솔로로 일본 콘서트를 했다라는 말이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그게 또 일본 무무들이 계셔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라 좋았던 것 같아요. 든든합니다. 진짜 저는 대만 무무도 언니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저도 마마무 단체로도 열심히 달려가지만 저도 열심히 음악 작업도 하고 해서 달려가 볼게요. 우리 무무들 품으로.
무무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세계 투어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마마무 단체 4명으로서도 당연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솔로다 보니까 그 걱정이 이제 4명에서 1명이 되니까 4배가 된 느낌? 오늘 재밌게 놀았나요? 재밌게 놀았습니다. Are you happy? I'm happy. 요즘 행복해요. 뭐냐면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축구도 했다가 또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그리고 또 마마무로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저는 이번 연도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그 누구보다 멤버들 그 누구보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막 삶에는 쉼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저는 너무 쉬면 잡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렇다고 막 쉬면 안 돼요. 저는 일하는 게전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V앱을 제가 진짜 이 시간에 켜도 지금 저를 보러 달려와 주시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라이브에 그거 보면 우리 무무들 밖에 없구나. 내가 뭐라든 달려와 주는 건 무무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쉬어도 될것 같아. 나 쉬었는데? 나 요즘 이렇게 쉰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쉬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생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언니 아직도 스포할 거 우리가 없어. 뭐, 무슨 스포를 하지? 어떤 스포요? 별아 쉬자 좀. 좀 쉬면 잡생각이 많아진다니깐요. 쉬었는데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다 이제 녹화본을 보다 보니까 많이 또 비춰지긴 하지만 근황 TMI 알려줘. 저 건강검진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PT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정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언니 살좀 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데뷔 때 생각해보세요. 저 지금 되게, 살찐 건데. 언니가 중국에 놀러 올까요? 불러주시면 우리 중국 무무들 보러 또 가죠. 언니 되게 바빠 보여. 쉴 시간이 없어. 나 바빠? 생각보다 그렇 바빠. 아, 바쁘긴 하지. 바쁘긴 한데.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뭔가 그런 생각 있잖아요. 누군가를 날 찾아주고 날 기다려준다는 그런 바쁨은 좋은 게 아닐까요? 과자가 있어요. 맞아, 과자. 잠깐, 이게 뭐지? 립글로우구나. 과자가. 과자가 있어. 아, 맞아. 아까 되게. 이거 있다, 맞아. 이게 사탕이에요. 사탕인데 한번 먹어볼까?
스누피 당첨.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맛이다. 소다 맛. 소다 맛이야. 맛있어요. 소다 맛. 언니 혹시 태어난 지 5초 됐어요? 왜 이렇게 귀여워? 5초 됐냐고요? 맛있다. 자, 또 뭐 먹을 거 있을까요? 지금 뭐가 없네요. 여러분들, 언니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래, 맞아. 나 맞아, 인정했지? 인정했지? 맞아, 그게 궁금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마로 눈을 뜨거나 그냥 눈을 뜨거나. 지금 쌍꺼풀이 잘못 잡혀서 좀 이마로 뜨는 것 같기도 하네. 오늘 회장 엄청 덥지? 너 땀 엄청 흘린 거 보니. 덥긴 했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에어컨이랑 이런 게 다 되는 시스템인데 제가 원래 땀이 많아가지고. 용서 언니 유닛 앨범은 별이 언니랑 관련 없는 건가요? 용서 언니 유닛 앨범이요? 오. 오늘 너무 행복해, 언니를 만났으니. 내가 두 배로 행복해, 너를 만났으니. 이무이 스포댐? 아, 언니 유닛 활동하는 거? 아, 언니 유닛 활동하는 거는 뭐 언니가 스포로 하는 건 언니 일이니까. 맞아, 언니 유닛 하더라고요. 언니 나랑 5초만 사귈 수 있어? 그래, 5, 4, 3, 2, 1, 헤어져. 이렇게 하는 거야? 언니,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 결혼하면 엄청 울 무무들 많다? 숫자 쓰다가 5초가 다 갔네. 나도 5초만. 5, 4, 3, 2, 1. 미안해,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잘 가, 가지 마. 가지마. 캠사시 게스트 스포? 어? 캠사시 저번에 브이앱에서 말은 했는데 캠사시 없습니다, 당분간. 너무 더워서. 또 비도 많이 오고.
언니 진짜 미친 미모다. 어? 진짜? 나 미친 미모야? 미미야 나? 미미? 어? 안녕? 난 미미별이야. 어떻게 줄여야 될까? 별미미. 별미. 언니 목 보호 조심해요. 그니깐요. 요즘 저 목 신경 되게 많이 쓰거든요. 목 신경 많이 쓰고 진짜 노래 연습 연습생 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습생 때는 랩을 많이 했었어야 돼가지고 노래 연습 진짜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뭔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자, 12시까지만 브이앱하고 저도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컴백 스포일러 있어? 단체 컴백? 아직 없어요. 저 아직 지금 뭔가 제가 할 일들에 남아서 각자가 아직 스포가 없습니다. 잘자 불러주세요. 잠깐만. 잘 자고 나 하루가 길어질수록 내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목이 다 잠겼어. 오늘 에어컨 바람이랑 에어컨 있는 데서 아까 밥 먹을 때 말을 많이 했더니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다 이게 노래할 때는 목이 별로 안 나가거든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이 빨리 나가는 것 같아. 제가 요즘도 보컬 레슨을 받는데 보컬 선생님께서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원래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제 톤이 아니래요.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할 때는 정말 목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목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쩍쩍 갈라지고 막.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보컬 선생님께서 진짜 저 이제 최근에 한 몇 달 전부터 보컬 선생님을 처음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배서 배우는데 다른 분이신데 배우는데 너무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약간 평생 배우고 싶은 쌤인 것 같아요. 원래 말하는 톤이 본인 목소리 제가 랩하는 톤이 제가 원래 말하는 톤이 아니래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오늘 맞아 그러고 처음으로 그 문별이다에서 커버한 노래들을 일본 모모들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어떠셨을지가 궁금하네요. 1부 때는 그날 이후로랑 2부 때는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이걸 불렀거든요. 뭔가 더 잘 부르고 싶었는데 연습할 땐 진짜 잘 불렀거든요? 그게 아쉬워요.
베이비 베이비 떨리는 맘 고마운 맘 비하인드 썰? 비하인드 썰까지는 없는 것 같아. 제가 그 노래 진짜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 저도 이제 수록곡들도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울랄라 이런 거랑 또 많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3분 남았어요, 여러분. 와, 진짜 눈. 우리 문벨크루. 아, 그리고 오늘 의상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이번에 또 새로운 스타일리스트 분, 실장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 취향도 살려주시면서 제가 안 해봤던 스타일도 해주시고 하니까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진짜 다 실장님의 아이디어예요. 오늘 해주신 게 저는 이제 고르기만 했죠. 오늘 완전 헤어 메이크업도 스타일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근데 아쉬운 건 셀카를 못 찍었다는 점? 문나잇은 언제 돌아와요? 아직은 뭔가 계획된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나보고 실화매 그러니까 생방송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생방송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중1 남자인데 누나라 불러도 되나? 당연하지. 플리즈 기브 어스 어 키스 굿바이.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언니 다음 머리색 스포. 언니, 내 두피 좀 실험해. 진짜 의상불. 어? 나보고 실화해놓고 문나잇 언제 와요? 두피 좀 실화해놓고 다음 색 뭐예요? 마타리 최넘 밟고 싶어요. 제 목만 안 했어도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거, 저 그 노래 좋아요.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명령이 내려왔어. 이 노래 좋아해요.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이 노래 좋아했습니다. 다들 잘 자고요. 저는 또 올게요. 잘 자, 우리 무무들. 갈게. 빠이. 안녕. 캡처 타임. 바이바이. 굿밤.